와, 진짜 칼로리 폭탄이겠다. 이거 맛있긴 하겠다. 그럼 굳이 꼬치는 안 꼽아야 되는 거였어? 맛있어! 왜냐면 맛있는 거 다 있네. 안짠다잖아. 아이고, 어서 들어왔어. 벗은 걸로 나오니 너무 좋네. 뭐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근데? 그거 왜 저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냉장고를 뒤지고 그러세요? 그 뭐야? 탐정이에요? 닭집지 먹었어? 먹었지. 둘, 셋, 다섯 끼 먹었는데? 닭가슴살 다섯 개 먹을 정도면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낫다. 통닭을 먹었냐? 뒤뚤러 사자, 좀 따라와. 뒤뚤러 따라와. 이거 부러워. 아니야, 그거는. 왜 또 뭔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먹었어. 어머. 야, 이럴 거면 다 나가. 여기 뭐 어? 경찰 뭐 현장 검증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제가 협찬받는 옷들의 사이즈가 다 안 맞아가지고 옷 하는데 너무 제약적인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유민상 씨 뭔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급하게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맛있는 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 쪽에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갑자기 카메라 감독님이 저 민상이랑 세윤이랑 자리를 바꿔. 왜? 내가 세윤이를 가린다는 거예요. 와. 민상이를 어떻게 가려? 맛있는 스타일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었거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 이제 닭가슴살, 고찬 저지. 저탄고지. 아, 저탄고지야? 야, 안 쓰는 말인데 입이 안 붙어. 아, 고탄저지라고 했었던 거예요. 고탄저지 최악이야. 기사급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최근에 그래서 자전거를 그 집에서 돌리는 거 있죠? 예. 아, 사이클. 한 시간 정도 타면은 세윤이가 괜찮다 그러더라고. 요즘 운동은 땀이 좀 나요. 해봐야지 이제. 월요일 날 와요. 안 했어요? 땀이 있는 게 아니야? 주문했어. 아, 네이버 일부러 썼죠. 배송 늦게 해달라고. 아니, 배송 최대한 늦게 해주세요. 근데 2년 반 걸리는 거. 당일 배송 있었는데 주문 제작으로 따로 시킨다. 오해 걸리는 거를 일부러. 출시 예정인가? 이거 뭐야? 첫날 먹고 싶어. 이거? 먹는 종이. 뭐? 어? 에? 응?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뭐야? 이제 종이도 먹어? 무슨 맛이야? 나도 처음 봤어요. 얘도 장난치는 거 같은데? 먹어봐. 이거? 어머나, 뻥튀기가 뭐야? 한진가? 무슨 맛이에요? 내 맞자 뻥튀기 맛이라, 뻥튀기. 종이 맛인데? 혹시 아까운지 모르니까 냅두고 이거. 아, 내꺼 왜 먹어요? 종이 맛인데? 이게 뭘로 만들었길래? 아이, 살 안 쪄. 안 찌진 않네, 이거는. 뭐야, 355칼로리? 355칼로리? 탄수화물 27%나 들었네, 그래도. 야, 이게 참. 뻥튀기, 이거 먹었는데 좀 든든하더라. 야, 이거 어디서 구했니? 이거 전참치 나갈 때 한번 가져와야겠다. 오빠, 이거 독일에서 해외 배송 받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한 장 가져가서 뜯어먹어봐야겠다, 사람들한테. 아, 준비했어. 다 갖고 왔어. 진짜 뭐야? 잠깐 갖고 왔어. 저 뭐야? 빨리 주세요. 자, 빨리 먹지 마. 그냥 먹어요? 아, 옆에 뺐어. 아니, 맛있어. 글 주세요. 냄새도. 처음에 딱 먹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야. 근데 계속 씹으세요. 맛있어. 무소해. 뻥튀기 맛이네, 진짜. 처음엔 진짜 종이 씹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 바뀌네. 어, 있어, 있어. 여기. 그 테이프 과자 있죠? 네. 그거 여러 개 먹는 거. 여러 개. 뭐야, 이건 뭐야? 유나 씨가 여러 가지 줬어요. 아이고, 뭐예요? 이거 유나가 준 거라. 이거 이제 숟가락에다가 이제 이거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뭐야? 왜 숟가락을 먹어? 이게 뭐야? 좋아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이것도 먹는 거야. 이것도 과자야? 과자. 아, 진짜. 약간 게사리 맛이 나는데? 게사리 맛 어떻게 알아요? 게사리 맛 어떻게 알아? 혐한테 봤어, 혐한. 너무 궁금해. 이거는 약간 건강에 좋은 과자 같은데요? 어, 맛있는 냄새가. 이거 맛있다. 먹어볼까? 나 아기 과자 그거 애기들 과자 애기들 과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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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과자 되게 싱겁더라. 먹어보고 깜짝 놀랐네. 아, 맛있다. 이거 알죠? 말발굽 소세지. 말발굽 소세지. 말발굽 소세지에다가 호떡까지 싸먹는 거예요. 명칭이 호떡그. 호떡그. 근데 맛있겠다. 와, 이렇게 해야 또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잘라서 안 먹고 보기만 해도 칼로리가 느껴진다. 핫도그 두 개를 양쪽 끝에. 뭐 하는지 다르네요. 사이즈가 달라. 그다음에 꼬치까지 꽂아요. 양쪽에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싸서 먹어요. 그럼 완전 단짠단짠. 이거 살짝 매콤달콤 짠짠단짠. 한 입에 이거 두 개를 다 넣어요? 아니죠. 한 입씩만 받아요. 네, 한쪽씩 먹어야지.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은 네. 있지. 이거를 여기다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여기다 원하는 소스를 이제 뿌려먹으면 돼요. 배는 안 불리지만 살은 찔 수 있는. 어떤 소스 드릴까요? 어떤. 원하는 소스 얘기해 오는 거예요. 선배님 혼자 챙기지 마시고. 아니, 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미안한데 얘기를 해요. 케첩 좋아해요. 오, 마요네즈도 좋아하는데. 마요네즈 최고지. 야, 이거 조만간 휴게소에서 생기겠네. 듬뿍듬뿍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 종류를 뿌리시면 돼요. 아, 머스타드. 불닭도 있어. 너무 좋아. 살찌려면 일단 소스를 다 뿌리세요. 다 뿌려. 연유가 짱이긴 한데 진짜. 아, 진짜 치즈 사요. 휘핑가? 휘핑? 아, 휘핑 뿌려줘. 맛 안 꺼냈어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유 씨,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을 따지더라고. 이거랑 섞으면 이상하지 않냐고. 근데 진짜 맛있는데? 네. 콜라도 콜라 무조건이야. 근데 이걸 뿌리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왜요? 제가 입 많은 큰데 입이 작아요. 아, 예쁘게 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니야. 여기 배우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되게 엄격하시네. 이야. 이거 근데 무리한 것 같은데. 한 뿌려보고 뭐. 소유 씨, 내가 지금 기분 나빴거든. 지금 참고 있는데 우리 수영이 이거 때 좀 돼서 이런 거라 나 이거 지금 약간 기분 나쁘려고. 알았어요. 이렇게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매일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맛있게 하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 오케이. 먹어요? 와, 진짜 칼로리 폭탄이겠다. 이거 맛있긴 하겠다. 그럼 굳이 꼬치는 안고 가 되는 거였어? 맛있어. 왜냐면 맛있는 거 다 있네. 반찬 나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 밖에 못 드세요? 아니,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왜 이렇게 저려? 입이 작아서 그런 거잖아요. 수영 씨 마늘 잘 먹잖아요. 좀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짜장부터 한번 갑시다. 이게 한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더 알칸이 있어. 우와, 우와. 소스 좀 붓고. 이것만으로 맛있는데. 맛있겠다.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소유 씨 등산 좋아해요? 아니요. 나이스. 이거 떡볶이인데 이거 약간 맞죠? 약간 이거 처음 먹어본 떡볶이예요. 처음 약간 복수염도 있는 거라서 같이 호로록 떠먹으면 돼요. 자, 이번엔 떡볶이. 매운 게 좀 많이 들어가. 진짜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네. 맛있어. 짜땡구리. 짜땡구리 처음 된다니까. 짜땡구리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매워서 괴로운 것도 좀 중화되고. 그치. 너무 좋다. 야, 이거는 뭐 맛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아이, 호로로.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근데 소유 씨도 지금 잘못한 게 벌써 있어요. 왜요? 이렇게 양보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욕심냈으면 벌써 날라갔어, 이거 다 없어. 내 거야! 어, 그렇지! 내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 거야! 내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 거야! 그렇지, 욕심내고. 찌개다, 찌개어. 와. 어, 그러면 여기에 그거. 어떤 거? 꿀닭 소스. 어이, 좋아. 금방 배우네. 잘해. 금방 배우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랬네, 그동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좀 맛있고. 강봐야 돼. 흰색 오시네요. 흰색 오빠. 흰색 이거 찬충이 줬던가. 찬충이 준 거. 네. 어, 맛있겠는데? 야, 겁나 맛있다. 와. 맛있겠다. 오, 맛있구만. 매콤하니. 뭐야, 매운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침이 돈다. 제법 매운데? 내 스타일이야. 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괜찮네, 이거 진짜로. 저는 풀닭면 볶음 소스 넣으니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오! 아, 그랬어. 아, 김치. 강추 메뉴다, 강추 메뉴. 진짜 맛있지. 맛있겠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도넛 버거라고 해가지고 네. 위에 이제 빵을 빼고 이 도넛을 거기다 빵처럼 올리는 거예요. 아래 위로 도넛을 빵을 넣는다? 그렇죠. 칼로리 폭탄이죠. 햄버거 보통 하나에 500에서 600칼로리. 아, 진짜로? 아, 그렇네, 생각보다. 그리고 얘가 하나에 200칼로리. 하나가 200이? 괜찮을까요? 네. 얘를 빼고. 빵을 빼고. 네. 왜 패티가 두 개지? 세 개가 아니고? 더블인 거지. 빵을 빼는 겁니다. 아. 빵을 빼고 도넛을 올리는 거예요. 아. 햄버거 아, 빵 대신 그렇죠. 이 도넛으로, 설탕 네. 도넛으로. 아, 엄청난 칼로리일 것 같아요. 형 이런 걸 어디서 알아온 거야? 이게 이제 개그맨 후배들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 맛있겠다. 입에 들어가요? 단짠단짠 제대로 누르는데. 아, 눌러서. 아, 맛있겠는데?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래, 이거 진짜 괜찮다고? 맛은 있죠. 아니, 도넛 자체가 맛있는 건데. 근데 제 거는 패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좀 많이 달아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자, 제가 또 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첫 입 때는 치즈가 안 들어갔는데 두 번째 때 치즈가 같이 들어가니까 진짜 단짠단짠 맛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있어! 와, 그거 남은 거예요? 디저트. 다 왔어요. 30개 정도. 30개 정도. 와, 이것도 칼로리 진짜 장난 아닌데. 또 어떻게 하려고? 설마 저거 설마... 맛있겠다. 어, 맛있긴 하겠지만. 저렇게 먹으면 뭐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저거 아이스크림 뿌리면 맛있는데. 아, 보관 되는 거 봐. 아, 스킬 봐. 대박이다. 저러면 내가 먹는 줄도 모르고 먹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거 누구한테도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행동 아니냐?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시리얼보다 맛있겠다. 한 스푼 먹네. 저 한 스푼 먹으면 기분 너무 좋아질 것 같아. 근데 비주얼도 꽤 괜찮아. 네. 야, 먹고 이야 소리 날 거예요. 얼큰할 거야 아주. 맛있겠다. 초코탕 맛집. 이게 국물이 진짜 맛있어. 진국이야 진국. 벌써부터 우유 색깔 변했어. 그러니까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서. 어우 좋지야 냄새. 국물이 아주 진하네. 진하죠. 한번 소유 씨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거 파는 거 같아. 흥처럼 먹네. 와, 진짜 달겠다 근데. 아니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살 못 친다니까요. 소유 씨가 단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틀렸어요. 틀렸어? 국물부터 맛봐야 되거든. 아, 국물부터 먹어라. 아하. 달달하니 맛있어요, 우유가.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나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먹고 싶은 거지. 진짜? 맛있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어디, 근데 궁금한데? 야, 이게 우유에 케이크인데 왜 술같이 보이지? 취하는 것 같아. 다 붓네, 한 통? 그럼요, 이거 당뇨피고 뭐 있어요. 그렇지, 하긴 빵이 다 먹어. 근데 지금 빨아먹고 있어. 와, 진짜 미디어 먹는 거 봐. 와, 쿠키나 이런 거 우유 적셔 먹을 때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촉촉한 느낌. 너무 촉촉하다. 와, 와 진짜 빵. 와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드세요. 이제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제 웃음이 나오지. 아, 대박이다. 어. 자, 아무튼 좀... 우유가 다 없어졌어. 우유가 없어지는 거야. 아, 표정이 다 똑같아.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요? JMT, 진짜로. JMT야? 진짜. 아, 짱맛탱. 야, 이게 맛없기도 힘들지, 근데. 아, 진짜 이거 혼자 먹기 미안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진짜 맛있다. 어때요? 이렇게 먹으면 케이크 한 방 금방 먹어요. 야, 빵이 녹아 들어가서. 어, 생님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맛집 앞으로 물 말아먹는 것 같은데.